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아~ 저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들려 저 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뿅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도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은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기적이 쏟아지는 믿음의 꿀팁들을 잔뜩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과거에 저 또한 교회에서 뭐 주일 성수, 새벽 예배, 각종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예를 들면은 젊은 시절에 학업이나 취업도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과 열정을 쏟느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맞나요? 사실 현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예배 행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또 십일조나 뭐 헌금을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믿음을 인정받은 수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초대기 이후에 기적이나 이적, 성령의 능력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과 이적 역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보다 라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뭐 성령의 역사, 뭐 은사, 혹은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는 믿음들은 잘못됐다 혹은 위험하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 불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연히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걸로 드러낸다면 누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적이나 이적,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걸로써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다 그렇게 가리키면 결국은 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다 보니까 다들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기적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사실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전부 기적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일하시는데 이 시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뭘로 역사하셔? 그냥 은혜로 역사하신대, 은혜로. 근데 은혜라는 게 코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그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다면 그게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의 위인들은 어떻게 해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냐. 대부분 뭐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뭐 온 백부장이나 그러면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오늘 가봅시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말로만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가 위에도 내 상관이 있고 밑에도 내 부하가 있어서 내가 시키는 건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 내가 이방인들한테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왔다. 이 귀한 것을 뭐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이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먹지 않냐 하면서 절대 안 물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적은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에서 오는 걸 알 수 있는데 현대교회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다. 이 시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뭐 얘기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뭐 그런 게 비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참 그게 문제예요.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 이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셨고 또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잖아요. 네. 안 일어나니까 교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들에서 네. 성경을 뒤집어 버리는데 네, 네.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유튜브에 제가 지금 4,500개 이상을 올리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사실 뭐 기적이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기적인데 창세기 첫 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했겠어요. 그럼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냐고 당신은 말한 대로 증명하면서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럼 저는 기존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적을 증명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확인하러 와야 되는 거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아무도 확인하러 오지를 않아요. 그냥 말장난에 끝나는 거야. 자기 말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당신이 2,000번이 뭐 20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센세이션 말도 안 나오네. 센세이션한 일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있냐 하면서 찾아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도 온 적이 없어. 단지 영상학교도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다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능력의 종으로 세웠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 그 말씀인 네 믿음으로 라는 것을 덧붙여서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여 된 것처럼 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낫게 해라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말이 현대시대에 맞다면 제가 사건 목자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이단 교주 거짓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제가 말로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 사역을 해오고 이따 지금 사역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고 사실 기적을 다 경험하고 영상학교 공동체 식구가 되겠다 한 사람들만 300명이 넘잖아요. 그 증인들이 수백 명씩 영상학교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제 얘기가 맞으면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다 맞을 수가 없잖아. 저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고 확인해봐라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생각이 없어요. 난 그게 기이하다고 봐.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걸로 이것을 증명했다. 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을 생각이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는 거잖아요. 진짜 참 기가 막히더라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안 믿고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 시대의 기적이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성경의 은사는 초대기에 끝났다. 이거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칼빈이나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사람 말을 믿음했고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봐. 이런 일이 현대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이게 현실이에요.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걸로 그치지 않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열매도 없다. 그런 사람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냥 관념적으로 성령은 은혜로서 은혜라는 게 내가 기분 좋고 만족하고 뭔가 유익하다 그러면 다 은혜야 이게. 그냥 내가 교회 와 앉는 것도 성령에 주신 은혜고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은혜고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도 아니잖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건 사람들의 뭐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자기 만족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냐? 절대 아니죠. 성령님은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했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워놨잖아.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이것도 다 은혜고 그래 버린다면 본인이지 하나님이야 본인이 하나님. 그게 현대교회 지금. 진짜 안타깝게 짝이 없죠.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비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